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잘 놀았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나면은 막 콩나물 따듬고 마늘 까고 잘 놀았는데, 둘이가 딱 싸울 때면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 돈으로만 싸워, 엄마 아빠가. 다른 것도 싸우잖아요.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근데 딱 싸우면 돈 가지고 싸워. 그래서 제가, 아,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 늘 행복한데 돈 때문에 싸우니까 무의식은, 아, 돈만, 그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겼네.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나서 하고 싶은 거 사실은 다 해봤, 돈으로 할수 있는 거다 해봤어요. 명품도 사보고, 해외도 가고, 팔던. 그때 딱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그때부터 제가 심리 공부하러 가고, 랜드마크 가고, 계속 헤맸는데, 행복은 그러면 돈이 아니었다면 뭐지?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매는 거는, 과연 행복하려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있는데, 아로에서 하면서 헬라 엄마가, 난 헬라 엄마가 깨닫는 걸 이야기했을 때, 저는 깨닫는 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도 행복하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헬라 엄마가, 아가 행복하려면 깨달아야지 행복해. 안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아,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아,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파랑새라는 동화 보면 사람들이 파랑새를 찾으러 아기들이 막 돌아다니 전 세상을. 그러다가 집에 왔더니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하고 밖을 보다가 가져봤잖아. 안 행복하잖아. 나도 그런 거지. 밖으로 아무리 치달려도 안 행복한 거야.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럼 행복하겠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자기 마음을 인정한 만큼 행복하고 그게 늘 행복하려면 완전히 인정해서 마음 세상에서 몸으로 벗어나서 해탈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행복 자체야. 벌써 행복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 뭐라고 행복한가 안 한가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행복을 구하지도 않고 행복한가 안 한가 생각조차가 없어. 우리의 본질은 행복이며 사랑이며 영원함이며 생명이며 평화며 모든 건데 그걸 구하려고 할때 구해지지 않는 거야. 내 자신이 그 존재 자체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지. 행복이 진리인데, 우리 아기.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온거 맞지. 맞는데 자기가 그게 구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안한 거지. 자, 저에게 물을 마음은, 그대의 마음은. 저는 이제 다섯째 딸로 태어나면서 어디엔가 내 존재가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이 집중이 되고 하면은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고 또 제가 이 일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너 무슨 일 하니? 이러면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나 그냥 뭐 일해.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곤 하며 왜 알려줬냐고. 이렇게 뭔가 존재가 드러나는 자체가. 존재의 수치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김미숙이라는 여자의 존재를 내가 엄청 수치 준 가해자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봐. 자, 김미숙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야? 남자 밑에 있는 여자. 남자 밑에 있는 여자. 사장을 하고 돈을 100억을 벌고 했어도 남자 밑에 있는 여자라 다 뺏겼어. 남편한테, 그치? 응. 또. 내가 먼저 났으면 안 돼. 숨어야 되는 여자. 수치스러운 존재가 어딜 나서고. 숨어야 되는 여자. 나서면 안 되는 여자. 사랑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사랑 못 받는 여자. 당연히 사랑은 남자 몫이고 나는 하녀처럼 받쳐줘야 돼, 남편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여자. 그치? 가시면 안 돼. 가지면 안 되는 여자. 내가 가진 건다 남편 거야. 내거 아니야. 남자 거야. 어렸을 때는 동생 거였어. 남동생 거. 나이가 먹으니까 남편 거야. 이제는 또 아들이 있으면 아들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여자. 그렇게 해놨어. 내 여자를. 김미숙이가 왔는데 걔한테 명령을 했어. 우리 아기가. 가해자가. 어떻게 명령했냐면, 야! 수치스러워. 남 앞에 나서지도 말고 네 표현하지도 마. 하나도 갖지 마. 그리고 너 남자 밑에 항상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알고 있거든. 우리의 순수의식. 참 나는. 나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남자랑 동등하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계속 갈등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가해자 애고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끌어내기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수치를 줘. 그런데 그 수치가 세상이 주는 수치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내 가해자가 올라와서 막 수치를 일으키는 거야. 가해자는 무조건 수치가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직업이 뭐야? 누가 이렇게 물을 때, 너 따위가 무슨 직업이 있어, 네가 하면서 수치를 올려, 가해자가.
그러니까 수치스러워. 그 사람이 수치 준 게 아니거든. 내가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김미숙이가 지금까지 그 가해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한때는 집착으로 돈도 벌었어. 하지만 그건 잠시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잠시 애고가 집착하면 갖기도 해. 그래서 어느 수행처 보면 맨날 만트라 외워서 뭘 갖고 하지. 근데 그게 잠시뿐이야. 그 집착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 왜? 여러분 철봉에 매달렸을 때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있어? 인생 살다 보면? 집착하면서 뭘 열심히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손을 놓게 돼 있어. 그때 떨어져서 또 엄청 고통을 맛봐. 그러면 또 기어올라서 또 이렇게 잡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나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 가해자만 제거하고 보면 가해자를 인식하면서부터 내가 신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미숙이한테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도 내가 아닌 어떤 신이 따로 있다면 그 신이 나를 우리 미숙이 예쁜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공주처럼 살아. 이렇게 했겠지, 그치? 근데 그런 신은 따로 없단 말이야. 내가 내 참나와 이 가해자 애고가 같이 있는 거야. 이 참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가해자 애고가 이 참나의 능력을 가해하는데 다 쓰게 만들어. 응? 그래서 너는 여자 남자 밑에 있어. 이런 마음 올라올 때마다 그 가해자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현실이. 너는 다 빼앗겨야 돼.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내 미숙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명령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려야지. 그러니 그 가해자가 얼마나 두려운 거야. 그치? 그 가해자가 내 빈 발밑에서 내가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가해자 인식을 그동안에 너무 그게 잘 안 된 거야, 그치? 그리고 자꾸 집착을 써서 가해자는 안 보고 뭘 하려고 자꾸. 그게 또 가해자야. 내 가해자 못 보게 하는 가해자. 그래서 미숙이가 어떠냐면 가해한 가해자는 그런 미숙이고 피해자인 미숙이는 날마다 내가 느낄 거야. 너무 두려워. 다 빼앗길까 봐. 돈 못 벌까 봐. 잘못될까 봐 늘 근심 걱정해. 그치?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거라고 자꾸. 그러면서 자꾸 집착 써서 막 괴로워. 그게 피해자야. 그리고 너무 외로워.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왜? 가장 내 편이 누구냐? 나야. 남들이 이 미친년아 이렇게 수치져도 괜찮아. 그건 내 인생에 아무 영향을 안 미쳐. 괜찮아. 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영향은 요만큼도 없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사람이 날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수치 줄 때 내가 정말 맞아 하면서 내가 그래 너 미숙이는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힘이 발휘되는 거야. 근데 내가 부정하면서 웃기고 있네 미숙이가 왜 그런 존재야 난 아니거든 딱 이러고 거절하면 너는 아무렇지 않은 거야. 네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만 지배받게 돼 있어. 이 세상에 자기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자는 자기밖에 없어. 자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자기야. 밖에 있는 구원자는 도움을 조력을 받을 뿐이야. 헤라 엄마한테 와서도 자기가 기꺼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깨닫겠다고 본인이 선포해라. 내가 내 우주에 내 인생에 주인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거야. 이제 영향력을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려주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걸 인정하고 요게 필요한 거야. 대신 닦아줄 수 없는데, 그치? 근데 그냥 깨닫겠다고 결심도 안 하고 무조건 집착으로 와서 어떻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내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를 너무 무시하고 내가 마음 멋대로 막 생각하면서 그래, 김미숙이 열등한 여자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세션을 해도 그때뿐이요. 또 나가면 또 어떻게 했어? 야, 너는 안 될 거야. 너 다 빼앗긴 여자지. 네 열등이가 막 이러면서. 그거 할 때마다 어떠냐면 네 내면은 신성이기 때문에 그걸 딱 김미숙이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야. 그 가해자가 얼마나 무서워, 그치? 그 가해자 누가 만들었어? 네가.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자기 지배권으로 들어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서 이게 지배권에 들어오면 몇 년 동안 이 가해자가 내가 만들었다고. 가해자 보는 두려움. 가해자 인정 안 하려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 내가 만들었다고 인정하면서 그걸 계속 봐야 돼. 그래야 가해자가 뚜렷이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게 올라오면 그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분리가 되는 거야.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여자라고. 여자라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공격하고 가해했습니다. 가해했습니다. 어차피 넌, 어차피 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자보다 못하다. 남자보다 못하다. 어차피 너. 어차피 너.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고. 내가 미숙이에게서. 내가 미숙이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남자와 평등할 자유를 박탈하고. 남자와 평등할 자유를 박탈하고. 하녀로 만들고. 하녀로 만들고. 노비로 만들고. 노비로 만들고.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야 한 줄도 모르고 내가 가야 한 줄도 모르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엄마가 나를 수치준다고 엄마가 나를 수치준다고 남동생이 다 빼앗아 간다 남동생이 다 빼앗아 간다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미움쓰며 미움쓰며 내 가해자 안 보고 내 가해자 안 보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평생을 미숙이를 가해하면서 미숙이를 가해하면서 세상 탓 세상 탓 가족 탓 가족 탓 남 탓을 남 탓하고 참여합니다 나에게 버림받은 미숙이가 나에게 버림받은 미숙이가 아빠요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아름다운 여자로 아름다운 여자로 살고 싶어 살고 싶었는데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싶어 살고 싶었는데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수치당하고 비난받아서 비난받아서 너무 너무 아파요 내 주인인 나에게 내 주인인 나에게 공격당하고 미움받았어 아파요 아파요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두렵지 않은데 두렵지 않은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내가 나를 미워하는 내 운명을 쥐고 있는 내 운명을 쥐고 있는 신성인 내가 신성인 내가 가해하는 게 가해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내가 나를 내가 나를 가해하고 살았습니다 가해하고 살았습니다 그 가해자 보는 것이 가해서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수치가 그 수치가 내가 만든 것인 줄 모르고 내가 만든 것인 줄 모르고 가해자의 수치에 빠져서 가해자의 수치에 빠져서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 자체가 되어 가해자 자체가 되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면서 아프다고 아프다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세상 탓을 했습니다. 세상 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나를 참회합니다. 내가 망가뜨려 놓은 내가 망가뜨려 놓은 열등이 미숙이를 열등이 미숙이를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빼앗겼다고 빼앗겼다고 그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고 그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고 수치 주고 버렸습니다. 수치 주고 버렸습니다. 참회합니다. 나한테 버림받은 나한테 버림받은 내가 내가 아파요 짐승 취급받아서 짐승 취급받아서 하녀 취급 하녀 취급받아서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러워요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미숙이로 태어나 미숙이로 태어나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멸시 받고 멸시 받고 전대 받고 전대 받고 미움 받고 미움 받고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왜 너로 태어났냐고 왜 너로 태어났냐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너 같은 건 죽어버리라고 너 같은 건 죽어버리라고 수치당했어 수치당했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내 아픔 보는 것이 내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가해자로 살아온 내 세월이 가해자로 살아온 내 세월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 내 인생을 망가뜨리 내 가해자 마음이 내 가해자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수치가 올라올 때마다 수치가 올라올 때마다 내 가해자가 가해자가 나를 공격한다고 나를 공격한다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수치 준다고 세상이 나를 수치 준다고 착각하고 착각하고 망상 떨었습니다. 망상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나를 수치 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나를 수치 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나를 협박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나를 협박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세상이 나를 위협한다고. 세상이 나를 위협한다고. 착각 속에. 착각 속에. 망상 떨었습니다. 망상 떨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나밖에 없음을. 나밖에 없음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나를 가해하고. 내가 나를 가해하고. 내가 나로부터 피해 당하며. 내가 나로부터 피해 당하며. 내가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줄도 모르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어리석음 속에. 어리석음 속에. 망상 속에. 망상 속에. 헤매는 줄 모르고. 헤매는 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나를 수치주고. 나를 수치주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무시하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발언합니다. 발언합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벌벌 떨며. 나로부터. 공격당할까봐 날마다 도망다니는 피해자가 발언합니다. 이게 인식이, 마음의 인식은 한 번 인식하면 딱 되는 게 아니야. 계속 올라오지, 그치? 이게 50년간만 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고 남자는 여기로, 그치? 그리고 엄마가 우리 아기를 볼 때 그 눈으로 봤어. 여자는 말이지 하면서 계속 강요했어, 마음에서. 우리 아기의 그 눈이 바뀌지 않으나 우리 아기의 딸도 그렇게 살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오래된 관습에 그 에너지가 다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알려줘서 머리 공부하는 것처럼 아 이렇게 알면 뭐 마음 공부가 얼마나 쉽겠어.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마음 공부야. 한번 그 마음을 쓸 때마다 그게 에너지의 밧줄로 감아요. 한여로 살아. 네가 한번 할 때마다 미숙이를 한여 그 에너지로 감아. 그 다음에 한여 짓을 안 하고 남자하고 평등하려고 하면 이게 어디 전기 채찍질이 와. 수치라는 괴로움으로 올라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채찍이 날라와서 이 한여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서 사람들이 나보고 너 주제에 왜 한여 안 해주냐고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워. 남편한테 밥 안 차려주면 누가 뭐라고 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 혼자서 나 같은 여자는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줄 모르고 그 밧줄에 묶여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밧줄. 알아듣지, 아가. 그거를 계속 인식해야 돼. 지난번부터 조금 니 깨졌어, 아픔으로 들어. 이제 인식하는 것만 남았어. 계속 인식하고, 수치 올라오면 누가, 내가 나한테. 수치 당할까봐 두려우면 또 그 수치가 떴는데, 내가 나를 수치주는 그 애고를 보면서 두려워서 떠는 피해자. 두 개 다 내가 만든 거야. 원맨쇼야, 나밖에 없는 거야, 우주에. 그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가해자, 피해자. 그거, 멘트하고, 그 아픔 느끼고. 이제 알겠지, 아가? 이게 하면서 계속 분리가 일어날 거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그치? 모든 것은 도로 통해. 도로. 그래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끝내 도로 와야 되고, 사랑을 찾는 사람도 도로 와야 되고, 풍요로움을 찾는 사람도 도로 와야 되고. 근원이 다 거기서 나와. 풍요와 사랑과 행복과. 아니, 모든 게 다 거기서 생명도 나오고, 다 나와. 치유도 나오고. 근데 엉뚱한 데 찾는 거야. 치유는 병원 가서. 아이 병원에 그럼 의사는 병 걸리면 안 죽어. 다 죽잖아. 어차피. 부자는. 아이고 부자도 하늘이 난다고 했지? 하늘에서 근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부자도 망하잖아. 영원한 그 본질, 그 도에 있는 거야. 본래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행복은 거기 있어. 알겠어? 내려놔야 돼. 오케이? 죽지만 않으면 깨달을 거니까. 돈 몇 푼에 매달리지 말고. 알겠지? 마음 딱 내려놓고 가.